갑니다. 단팥빵이 틀림없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호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여러분, 제빵한 김탁구 기억하시죠? 꼬마 탁구가 폭풍 성장, 라오스 동자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드라마도 영화 속 얘기도 아닙니다. 각본 없는 100% 리얼 동자승 체험기. 초보 동자승에겐 멀고 먼 수행의 길. 하지만 순수한 라오스 사람들의 나눔과 배품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뭐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문화 속에 싹트는 우정. 제 생애 가장 특별한 일주일을 경험했습니다. 오, 시원하다. 저 재무가 라오스 동자승이 된 사연은 좌충우돌 리얼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사바이디 커이스 오재무. 안녕하세요. 저는 오재무입니다. 며칠 전부터 틈틈이 벼락치기 회화 공부를 했는데요. 저에겐 그저 생소하기만 한 라오스어가 아직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러 가겠습니까? 타네 우남바이킹 카오 남담버? 먹을 것만 외우려고요. 먹고 살아야죠. 라오스는 진짜 처음에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에서 되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또 이보영 선배님이랑 지성 선배님이 신혼여행 갈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하늘길을 6시간 달려 라오스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힘을 조금 빌려 조사한 바론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어로 큰 황금불상을 뜻한다고 해요. 이름 그대로 도시 곳곳엔 황금빛 사원들이 가득하고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승려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호기심이 먼저 갔어요. 일단 동자생 자체가 제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면은 다시 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겠다 싶어서 또 배우는 다양한 삶을 체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도 했었고. 해도 뜨지 않은 새벽녘. 4시 11분인가? 달콤한 아침잠도 포기한 채 루앙프라방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 거리로 나섰는데요. 일찍 서둘렀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각자 음식이 담긴 통을 들고 있었는데요. 스님들에게 갓 지은 아침밥을 드리는 탁발 때문이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풍경에 물어보면 되는 거겠죠? 일단 싸봐야지. 싸바이디.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뭐 어떻게 하... 저도 탁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를. 아, 여기요. 치마 벗고 앉아요. 그럼.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빈손으로 온 관광객들을 위해 항시 대기 중인 이모님. 아. 이거는 되려나? 갑자기. 아, 계산 끝. 아. 이제 뭘 해야 하나 난감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렇게요. 아. 드디어 라오스의 새벽을 여는 탁발이 시작됩니다. 탁발이란 승려들이 음식을 공양받고 복을 빌어주는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데요. 정성스레 밥을 전하고 감사히 받는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원. 앙대.
자꾸 버벅대는 저 때문에 정체 현상이 생깁니다. 어린 친구다. 친구야. 아. 어? 아직 남았구나. 양이. 슬로리. 아, 가이만이. 아웃사이, 아웃사이. 다 못한다가. 내가 빨리 가이 못되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님들의 주홍빛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제법 손에 익숙해졌을 쯤 이제 없는데. 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지만 없어가지고 이제. 아, 우리 이모님이 계셨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계산 조금 들어가. 괜히 우리 할아버님이 많이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어. 한두 분이 아니시네.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손이 또 빨라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30분 넘게 무릎을 꿇은 뒤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다리도 저리고 손도 떨리고. 안 떨어졌어요, 손에서. 솔직히 그때까지 뭐 그냥 관광객 모드였죠. 그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하게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원 생활을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건 쓸 일이 없겠죠, 아마. 거기 가서. 지금 제 기분은요. 설렘 반, 두려움 반. 계속 재밌을 것 같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데 재밌겠죠, 뭐. 잘 적응해야죠. 그런데 사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조금 더 커집니다. 생각보다 이곳이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 호우시행 사원인데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입니다. 큰 스님을 마주하니 이제야 동자승이 된다는 게 조금 실감납니다. 얼떨결에 제가 생활할 방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같이 네. 생활할 친구예요. 어. 인사하시면 돼요. 나이가? 진짜 완전 적비. 16살. 아, 한 살 어리구만. 이 친구가 만 나이예요, 만 나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하이 그래. 80, 400. 아, 피디님, 저한테도 이 감추고 싶은 게 있다고요. 몸을 그렇게 찍으시면. 아, 예. 양말 벗고 오신다. 정확한 옷은 이제 아니 못 입는 거죠. 태권이 올라가 눈가네요. 이 옷을 입으려면 머리를 삭발은 물론 눈썹까지 밀어야만 주황색 승복을 입을 수 있답니다. Hello, beautiful. Yeah, thank you. Very nice. Okay. 전 이제 라오스에서 단기 출가합니다. 일주일한 짧은 시간이지만 동자승이 되기 위해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사실 전 처음에 동자승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거창한 입소식까지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선 먼 발걸음 해준 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 렁인데요.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라오스에서 승려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상인데요. 스님들이 입는 승복은 태양을 상징하는 주황색으로 불교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도 주황색 승복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요. 촬영 스케줄 때문에 차마 삭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2, 3, 4, 5, 6,
계속 숙이고 있어요. 계속 숙이고 있어. 계속 더 이마가 땅이 닿을 때까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기조차 버거운 불경. 온몸에 식은땀이 쫙.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집니다. 파투카 바타메 반대 도우미 아저씨도 저만큼이나 긴장했나 봅니다. 본양 사비나 까당 우여곡절 끝에 입소식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함께 축복해준 손님들에게 렁의 가족들이 사탕으로 답례랍니다. 뭐가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감도 안 나요. 지금 제가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지. 쇼핑! 우리 쇼핑! 근데 여기 한국말 왜 있는 거지?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I am, you are. 이곳에 저 말고 또 다른 한국인이 왔다 간 걸까요? 아기자기한 낙서하며 깔끔한 인테리어가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친근합니다. 힙합소울. 남자 두 명이서 자기에는 너무 러블리한데요, 분위기가. 동자승들의 우정이 샘솟는 의리의 러브하우스. 그 시각 신도들이 정성껏 만들어온 밥과 반찬을 주지 스님께 올립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어떤 생산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탁발만이 스님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어디 봐. 스님과 신도들은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서로 살뜰히 챙기며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는데요. 매일 준비해야만 하는 탁발이 번거로울 것 같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이 또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동자승들도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원에 들어온 지 3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돌의 동자승들과 마주쳤는데요. 맘. 독상이야. 편해요. 눈치 보일 것 같았었는데 혼자 먹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반찬도 오늘 꽤 괜찮아. 고기가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고기 반찬. 라오스 스님들은 신도들이 탁발해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다고 합니다. 동자승들은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요. 단기 체험자인 전 삭발을 한 동자승들과 겸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독상이 편했는데 눈인사조차 할 수 없으니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혼자 앉아있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처음에 들어온 렁이라는 친구는 뭐 다 같이 먹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눈치 보였어요. 여기 와서 눈치밥을 먹게 될 줄이야.
나 커 자리 각자 이해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응. 하면 되죠. 다 먹었어요? 네. 너무 조금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원래 많이요. 또 나가야겠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식사였는데요. 스님들은 낮 12시 이후 마실 것 외엔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우 더워. 다 어렵죠.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네, 뭐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겸. 더워. 더워서 어지러워요. 아직 불편한 거 투성인데 큰 스님한테 꾸지람까지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스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사원에 있는 일꾼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니, 내가 하고 약 섞긴 하고 섞긴 거를. 아, 한 세포.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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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을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동자승들의 몫인데요. 치우고 있으면 나는 좀 있고.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재무. 어. 백과된. 뭐. 백과팀이야. 마당팀이 같이 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동갑내기 룸메이트 스바이. 고마워. 이 기회에 다른 스님들과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간단한 라오스 회화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소년 스님들은 사원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참여하는데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동자승들이 사원을 가꾸고 있는 사이 전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요? 한 시간째 사원 청소 중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 무건수행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청소하는 내내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가 끝나자 동자승들이 저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예, 좋은데요? 페이스북 친구 추가했어요 방금 휴대폰으로. 코리아. 어, 어, my friend. 누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이뻐? Who best pretty? Oh my friend. I'm beautiful. 다른 이쁜 친구도 많아. 내가 보여줄게. 이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장인정신으로 찾아줄게. 걱정 마. 어, 얘 어때? 얘? 이날 스님들한테 점수 좀 땄습니다. 하우 씨. 아, very beautiful. 아. 감탄사. I saw her in YouTube. 유튜브에서 이 누나를 봤다고요? 아, 친한 누나. 친한 누나.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팀 스님마저 역시 남자는 다 똑같죠. 아, 못 봤어. Do you bang you on YouTube 네? 뭔 떠나? 뭔 떠나? 또 차원이야. 뭔 바로 뭐 뭐. 여긴. She's too. Okay. Too. 이쁘죠? 이쁘죠? 일단 beautiful. She beautiful. 이번에 she number two. Two. One and two. 기억해요. Remember. Number three. Remember. And she is number three. Okay. Beautiful. Beautiful girl. 사진 보내주려고요. 이쁘네. 스님들한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진이야 뭐. 되겠죠. 남자끼리 친해지는 요소가 세 개 있어요. 일단 제 주변에서는 뭐 게임, 스포츠 그리고 여자. Yes, very good. Very nice. 오후 5시 저녁 예불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10대 소년에서 수행 스님으로 돌아오는 시간인데요.
가까스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진지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니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랑 함께 입소한 초보 동자승 넝도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그 시각 금녀의 집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연불은 한 시간 동안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전 언제쯤 동자승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직 첫날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귀여운 소녀의 오빠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저의 동기 렁이었네요. 닮았다. Your sister? Your sister? 출가를 하면 여자와 직접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하가 딱 옥작 룩 당난라 가면 유네 룩 내 탐라 동자승에게는 지켜야 할 규율이 참 많은데요. 씻을 때조차 마음 편히 옷을 다 벗지 못한다네요. 아, 바지 벗어 벗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소소한 규율이지만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다양한 몸의 습관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1년 같았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전화하고 있다. 조용히 나가야겠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친해질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독상, 잠잘 때도 독방. 아, 외롭다. 친구. 안녕.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몰라요. 지금 현재 매우 외롭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 중인가. 이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2박 3일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까마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봬요. 일찍 봬요. 다음 날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정신이 안 드는데요. 부지런한 스바이는 벌써 준비를 마쳤네요. 비몽 사몽 열대야에 밤새 뒤척였더니 몸이 무겁습니다. 새벽 4시 낭랑한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전 왜 이 소리가 자장가로 들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더니 새벽 예불은 정말 고역입니다. 밀려드는 졸음 앞에 스님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나 봅니다. 이런 게 인간적인 거죠.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날이 밝아오면 동자승들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발 신어도 된다는데,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재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몹시 고민. 아 그 버텨 뭐 다리야 뭐 다치면 뭐 더 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평발인데. 한변 평발은 영원한 평발이. 사실 제가 평발이라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벗었습니다. 줄 섰네 벌써. 그냥 같이 가라. 이른 아침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공양하는 라오스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극한 마음을 더합니다. 따라가기 만들고 있는데 따라가는 거야 잘해. 삭발을 하지 않은 단기 출가자인 저는 신도들의 공양을 받을 수 없는데요. 행렬의 맨 끝에서 가만히 따라다니려니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옷도 생김새도 다른 외국인 수행자인 저를 따라다니는 시선에 이 뒤통수가 정말 따갑더라고요. 가능하면 저도 같이 뭐 받고 이렇게 다 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냥 걷기만 하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삼삼. 조용히 길고 긴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사원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르라고? 주스. 나 안 먹을 것 같은데? 속 안 좋아서. 괜찮냐 뭐라요? 이 찹쌀밥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네, 먹을 순 있는데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되는지. 나 너가 아직 처음인데 버킹 카와가 먹긴 카와. 버킹 카와. 아침부터 1시간 넘게 걸었더니 정말 속이 안 좋았거든요. 집에서도 원래 아침을 잘 안 먹기도 하고요. 허락은 받았지만 저 혼자 밥을 안 먹고 있으니 이것 또한 가시방석입니다. 물 좀 마시. 사실 물은 핑계였고 어색함에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일단 제가 다수가 아니고 여기가 다수고 저는 그냥 흘러들어온 외부인이잖아요. 굴러들어온 놀이잖아요. 좀 따라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마음처럼. 사람 마음처럼 잘 안 되네. 잘 먹었어. 잘 먹고 먹어. 야모. 아, 이 라면인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먹을 거냐고. 괜찮아. 성희는 정말 고마운데 괜찮아. 묵묵히 옆에서 저를 잘 챙겨주는 스바이. 밥을 안 먹은 제가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진짜 고맙다. 좋은 친구구나. 리얼 굿가이. 잘 마실게. 잘 마실게. 고마워. 신경 써줘서. 뭘? 밥을 안 드셔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 우리랑 이 남자가 차 종류 같은 거. 아, 예. 감사합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큰 스님도 오셔가지고 뭐 맛있 거 챙겨주시고 또 저랑 같이 방 쓰던 스바이도 저한테 맛있 거 그런 거 주고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저 한 번 안 먹었다고 이렇게 걱정시킨 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제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서 그때. 그나마 편해진 스바이에게 말을 좀 붙여보고 싶었는데요. 길지 않은 휴식 시간에도 짬짬이 공부에 열심히인 모습을 보니 수다 떨기도 뭐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애들 공부하는데 또 내가 뭐 말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자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니 뭐 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선풍기 말아주고 멍 때리고 있어야 되니까 또 자기도 뭐 하잖아요 옆에서 공부하는데 처음엔 저랑 안 놀아주는 것에만 신경이 예민해졌는데요 알고 보니 동자승들에게 공부는 그들이 스님의 길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낭비가 가대던 내양던데요 그러니까 미베나 라이니안 양희양 김커먹원 와 유상 하우펜 해바니 만짜부미 베라 라이 만커 성권 그날 오후 솜틱 스님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 한국말 했어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뭐라고? 안녕 잘 지내셔요 네, 잘 지냅니다 야, 한국말 배우신 거예요? Before I have to learn Korean a little, not too much. About two weeks, we not have a teacher for a teach Korean, but we like to learn Korean.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스님들을 위해 일일 한국어 강사를 자처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가르쳐 준 대로 쏙쏙 흡수하는 스님들. 네, 맞아. 제 이름은 네. 깃 이코. 네. 라오스 사람입니다. 이야, 멋지다. 이야. 어디서 머물고 있어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르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전 그냥 라오스어 배울게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들 정말 한국어 신동입니다. 막간을 이용한 뮤직 타임. 리슨. 지드래곤. 응? 지드래곤이. 어? 태양. 태양. 탑. 예. 지드래곤. 예. And 송리. 응. 대송. 제가 감히 어째서 한국어를 이런 분들한테. Dancing is very nice. 태양. 태양은 dancing so very nice. 태양이 춤 잘 추는 것까지 알아. Now 태양 have a new song. 빅뱅의 열렬한 팬 솜틱 형님. 빅뱅에 대해선 척하면 척 모르는 게 없습니다. 식사하러 가셨었잖아요. 땡러. 여름이 주아르니까 해 황땡가 와당 보라이노. 맨. 똥 데 바코이. 바바 투신 문 똥 데. 능마 보홍 행. 성마 보사이 알룸 행.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서 나 슬퍼 말했잖아 영원도 말라 거짓대 노래를 좋아해도 부를 수 없다니 제가 대신 노래 선물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yes, very good 땡큐, 땡큐 다음 날 멀리 한국에서 온 수행자를 위해 주지 스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건너시배는 만복네. 복살. 복신이네. 발양. 오케이. 백세. 모님, 하우려, 라이, 하우. 그냥 라이, 라이. 자, 보이시죠? 제가 가르친 제자가 쓴 겁니다. 우리는 꽁시폭포 애가요.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 스님들과 인근에 있는 황시폭포로 소풍을 가는 중인데요 I'm feel happy 안녕하세요 워터 놀이 물놀이 물놀이 합시다 물놀이 아 한국말 안 하는가 편하다 사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황시 국립공원. 사원을 벗어난 오랜만의 나들이에 저보다 어린 스님들이 더 들떴습니다. 15분 정도 산에 오르자 숨어있던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사타이인가? 진짜 예뻐요. 와, 자연이라.
루앙프라방의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황시폭포.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정말 장관입니다.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물빛은 계곡 바닥이 석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미 수영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 때문에 스님들은 폭포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뛰었는데? 뛰는데? 연락이 뛰는데? 동자승들은 어디서든 뛰면 안 되는데요. 꼬마 스님, 너무 들뜬 나머지 잠시 망각했나 봅니다. 아, 맵다. 관광객들을 피해 가파른 길을 30여 분 더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산속 깊은 곳에 한적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물놀이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폭포. 스님들은 스스럼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차분하던 스바이도 시원한 폭포 앞에서 무장 해제됐습니다. 오, 시원하다. 나왔어. Very good. And all they're very happy. So we are very happy.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폭포수에 라오스의 무더위도 저절로 달아나는 것 같은데요. 입소 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까지 회방꾼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등장에 얼어버린 스님들. 동자승들과 떠난 특별한 소풍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루앙프라방 is the beautiful old capital city. 아해. 네. 내가. 네가. 왜. 진짜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서. 아, 당신의 전화번호 뭐예요? Right. You? 어디 쓰시려고. 어디 쓰시려고.